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수완박이라는 지금 말이 언론에서 매일 대서특필이 되고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데 뭐 검찰이 수사권을 갖든 말든 뭐 그게 내가 일하는데 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탬이 되는 것도 없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당장 저부터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수완박 이게 도대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데 이렇게 방송에서 난리지? 쉽게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패널들 나와서 이렇게 종편 채널들 보면은 패널들 나와서 다들 자기네들 당 입장에서만 좋다 나쁘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검수완박이 왜 존재해야 되며 왜 또는 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존재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검수완박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려보면 저와 같은 일반 시민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검수완박. 일단 이 영상의 취지는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 수사권을 박탈하면 안 되는지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는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2021년, 20년, 19년부터 거의 한 4년 동안 좀 송사에 휘말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 삼재도 아닌데 정말 재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많이. 지금은 한 6, 7개 재판 중에서 한 두 개 남, 한 두세 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아, 되게 오래 걸려요. 민형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뭐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인데도 뭐 거의 1, 2년 끄는 건 기본이니까 정말 지루하게, 오래 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가해자한테, 그러니까 피의자로부터 제가 좀 물질적인 어떤 그 손해를 봤어요. 제 물건을 이제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재물손괴 또 재물손괴 교사로 이제 검찰에 또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고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그게 그 좀 웃긴 게 이래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경찰에다가 제가 이 사건을 신고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조사하고 상대방 가해자 불러서 조사하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불기소로 송치한 거예요. 불기소라는 건 뭐냐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이가 없었죠. 망가진 물건도 존재를 했고 경찰 당시에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이제 관할 경찰서에 이제 이 사건을 접수를 한 건데 관할 담당 경찰서에서는 조사 다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관, 저 담당했던 그 경찰관분하고 그 담당 경찰관의 직속 상관인 그 팀장하고도 제가 대판 싸웠거든요. 무슨 수사를 이따위로 하느냐. 명백한 피해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불송치를 하느냐. 왜 혐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제 그쪽에서는 뭐 이제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런 불송치 의견을 낸 거에 대한 건 자기네들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납득이 안 되죠. 저는 피해를 봤는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실제로 그것도
진짜 피해를 본 사실이 맞아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제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당신네들은 이걸 불송치를 했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어? 당신네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재판이 끝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행히도 저 우리들이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비록 불송치로 검찰에 이제 무조건 송치하게 돼 있대요. 근데 검찰에서 한 번 더 이거를 검사님들이 봐주실 거래요. 그래서 검사님이 보시고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저처럼 제 생각이 또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님이 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긴 했지만은 일단은 위에서 한 번 더 봐준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한 그로부터 한 달 보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달 아니야 좀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두 달, 세 달 그랬더니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이거 고소를 했나 안 했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고 이제 기억에서 거의 이제 잊혀진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냥 피해 본 건 피해 본 거대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통지서에 뭐라고 왔냐면 이제 용어들이 어려워요. 이 법률 용어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재수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검사 누구누구 홍길동 해가지고 이거를 그 용어가 뭐였냐면은 보안조사 보안조사가 내려졌다고 저한테 파란색 그 등기우편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그 법원에서 오는 파란색 종이 있잖아요. 뭐 판결문 비슷하게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한 장짜리예요. 과태료 통지 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과태료 통지서 같이. 근데 거기 보니까 하여튼 재수사?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전화를 했죠. 법원에다가 담당 검사실에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검사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제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구나. 생겼구나. 다시 생겼구나.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자마자 그 전에 제 그 처음에 이제 제 사건 담당했던 담당 경찰관 있잖아요. 경찰관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피해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예,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수아님, 경찰관님이 제 죄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검사님이 저한테 지금 등기우편을 보내셨는데 이거 재수사하라고 재수사한다고 저한테 통지서가 왔는데 연락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언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저보다 먼저 그 통지서가 먼저 가나 봐요, 경찰서에는. 그래서 아니 뭐 그건 밝힐 수는 없고 먼저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수사 하는 그 기법이고 그런 걸 제가 피의자분한테 일일이 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검사님은 죄가 된다고 하는데 왜 경찰관분은 담당 수사관님은 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아 저는 끝까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경찰관 말이 자기는 지금도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A는 죄가 된다, B는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이제 또 한참 걸렸어요. 한 뭐 거의 6, 7개월 지나가지고 경찰에서 6, 7개월까지 아니에요. 그 재수사 통지서 받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 송치로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된다고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솔직히 개망신 당한 거죠. 제가 저한테도 그렇지만은 위에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제 보안 수사를 내릴 정도면은 경찰에서도 체면을 구겼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이제 솔직히 퀴즈를 불렀죠. 저한테 이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 그리고 그 사람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가졌고,
정의는 승리한다. 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넌 당연히 그의 어떤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일에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있다가 저한테 또 통지서가 왔어요. 약식 처분이라고 왔습니다. 구약식 처분. 확인을 해보니까 벌금형이더라고요. 벌금형. 금액은 저한테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 금액을 알고 싶으면은 법원에 가서 제가 받은 판결문 가지고 가가지고 신분증 보여주고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500원 내면은 상대방 처분 내역서 띄워줘요. 근데 저는 뭐 처벌 받았으면 됐지 뭐 제가 돈 들어가면서 굳이 그걸 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끝났죠? 예. 네, 제가 이겼죠. 그 이제 민사소송 들어갔어요. 그래서 민사 들어갔고 지금 민사도 재판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의 연속성 그 사건에 이제 이어서 그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님이 구약식 처분까지 내렸고 또 이제 그 벌금까지 약식으로 그 검사님이 내려서 처분까지 냈는데 판결 1차 이제 판사님께서 판시를 하셨는데 판시라고 하나요? 그걸 판결을 했는데 벌금형이라 판결을 했는데 이제 가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해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항소 재판 중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가지고 뭐 관련된 이제 증언도 하고 왔는데 이렇듯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 사건, 재물손괴 교사, 재물손괴 이 범죄를 가한 가해자가, 이제 범죄자인지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본인도 억울함을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이게 경찰과 검찰과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하고 또 어떤 그 자기네들의 어떤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경찰서들마다 어떤 데는 정말 그 수사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법리 해석을 해서 이제 검찰에 뭐 송치를 하든. 뭐 검수 완박이 정말 진행이 돼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져가지고도 경찰이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해주면 좋겠는데 경찰 중에는 아무래도 사람이잖아요. 뭐 이게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 학교 선후배일 수도 있고 피해자와 어떤 경찰 관계가 또는 뭐 지인일 수도 있고 청탁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경찰이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정확하게 받고 있고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경찰 못 믿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열심히 내일처럼 해주시는 지구대 경찰관분들 뭐 많은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 잊지 말아야 할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이 억울한 송사를 굳이 경찰한테만 그 수사권을 종결권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더욱이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처음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니까요. 근데 검찰에서 뒤집힌 거예요. 검사님이 봤을 때는 이거 죄가 되잖아. 이거 증거가 명확하잖아. 다시 수사해 너희들. 이렇게 해서 보완 수사 내려가지고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한 번은 이제 항소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항소 권리는 뭐 대한민국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소한 거니까 그리고 항소가 뒤집히는 경우도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100% 저는 승소했다고 보거든요. 뭐 네가 한번 발악을 해봐라. 저는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괜히 항소도 잘못했다 괘씸죄 잘못 걸리면은 벌금 100만 원 나올 거 150만 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처벌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형사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은 당연히 뭐 처벌받을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은요 여러분 검수완박이라는 게 저는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부하는 양을 한번 봅시다.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잘은 몰라요. 제가 뭐 실기평가하고 턱걸이하고 이제 경찰 공무원 이제 공부 그 책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디 그 어 그 하여튼 공부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고시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공부의 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저기 그 냉정하게 말씀드려놓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검사, 판사의 공부하는 양하고 경찰 공무원분들이 공부하는 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법을 그 공부하는 어떤 그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경찰관분들은 실무에서 어떤 그 피의자라든지 그 가해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강력 범죄가 일어난 거를 이제 체포해와가지고 초동수사를 해오시는데 특화가 돼 있는 것이고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체포되어 온 사람들을 그동안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뭐 그 자기가 이제 그 사법고시를 나와서 그 보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한 그 공부를 굉장히 강도 높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만약에 검수완박이 진행이 됐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경찰들이 종결권을 갖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검찰분들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들이 수십만 명들이 검사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분들 어디 가서 뭐 해요? 그냥 서류 작업하면 됩니까? 경찰들이 초동 수사에서 체포해와 가지고 죄의 경중을 따져서 이 사람은 이런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다 정해 놓고 이제 올리면 그냥 검사들은 그게 맞아 틀려. 자기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2020년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런 그 어떤 그 한 어떤 계급이라고 할 어떤 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행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던 관행을 한순간에 법으로 그냥 180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요? 예?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어떤 그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치고 또 사회의 어떤 지식인들, 전현직 검찰 또는 전현직 경찰 관계자분들을 불러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실제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관련된 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검사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기관들, 교육기관들을 거쳐왔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이거를 이렇게 어떤 그 지금 여소야대가 된 시점이라고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혐오스러워요. 정말 역겹고 그 금배지 차고서 거들럭거리는 거 보고 있으면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4,500만 원씩 1년에 1억씩 연봉 가져가는 거 보면은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정말 역겹습니다. 진짜 이 영상 보시는 국회의원분들 예? 저는 역겨워요. 당신들이 꿈에도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민을 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기름값은 2,000원, 1,975원. 예? 전기세는 뭐 지금 뭐 또 올라간다 난리 치고 있고. 정신 차리세요. 예?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교차로나 재래시장 찾아와가지고 재래시장 오지도 않잖아요 당신들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들 재래시장 옵니까? 국회의원들? 표 받을 때 나와가지고 굽신거리고 떡볶이나 먹고 순대나 처먹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래시장 와서 당신네들이 뭐 물건 사는 거 본 적도 없어요 봤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서 뭐 대기업
하이마트라 뭐 뭐냐 저기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데 대기업 어 주 2회만 근무하게 하고 말이죠. 예? 편하 받으려고 거들럭거리고.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정말 진정 역겨워요. 예.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표 받고서 돌아섰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이 4년에 한 번씩마다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이 너무 거지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2022년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답니다. 없애겠대요. 이제 문재인 저 사람이 이제 나가기 전에 이걸 진행을 하겠다는데, 와, 황당합니다. 황당해. 오죽하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겠어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예? 저희 사랑하는 고양이들 데리고 운동하기도 바쁘고, 저희 고양이들 털 빗겨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 밀린 세탁하고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무식하고 아주 편파적인 시선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구나. 아, 검수완박이 만약에 됐다가는 속된 말로 작살 나겠구나, 대한민국이. 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누릴 만큼 누렸으면은 이제 적당히 해먹어라, 이런 얘기하면요, 모르면 좀 아가리 좀 닥치고 있으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저처럼 당해보지 않았으면은 네가 뭔데 검수완박이 없어져야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말 못할걸요? 왜냐면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검수완박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뜻도 모를 거예요, 아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왠지 몰라요. 그냥 그러겠죠. 그래, 검찰 이 새끼들 잘 됐어.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 좀 고쳐줘야 돼. 그동안 검찰이라고 얼마나 거들여거렸냐. 검사, 검사라고 말이야, 이 검정색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죄나 주고 억울한 사람 옥살이하고 옥살이 시키고 막 이러는 애들 아니었어? 그런 수사관들도 있겠죠. 그런 검찰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검찰이 그럴까요? 그 대다수의 검찰들이 정말 그래 왔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에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이나 뉴스에 나온 게 많아요. 아니면 경찰에서 누구한테 청탁받아가지고 뭐 경찰이 그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사건이 더 많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경찰이 더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예? 경찰이 뭐 아는 사람한테 촌지받아가지고 무마해줬다. 저는 그런 것들을 심심찮게 봤어요. 경찰들이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검수완박이 진행이 되면 경찰관분들한테도 안 좋을걸요? 예. 왜냐면 지금도 업무가 과중하신데, 경찰관분들이 지금도 업무가 과중해요. 어디 체포, 사이버 수사대, 명예훼손, 마약, 폭력, 전과, 조폭, 그거 사건 수사하시기도 힘든데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그 업무가 경찰관분들한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량은 두 배인데 월급은 그대로야. 경찰관분들이 반발이 안 생기시겠습니까? 물론 자긍심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좋은 취지로 경찰관분들한테 그 권한을 더 주겠다? 업무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찰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은 검사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제 직장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검찰분들이 무지 검찰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사직서 쓰고 나오시겠죠? 그럼 이분들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경찰로 들어가겠죠, 경찰로. 그럼 경찰에 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경찰관분들이 전직 검사분들하고 또 이제 승진 경쟁을 해야 돼요. 원하세요, 그런 거를? 다 그 조직은 다 각각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1, 2년 만에 건국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산전수전 겪어왔고, 그래서 만들어진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갑자기 한순간에 180석을 가진 거대의 지금으로서 이제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파장 생길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저와 같은 많은 국민들이 1년에 이제 사건이 평생 살면서 한두 번쯤은 송사에 휘말릴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저처럼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그때 경찰관분이 제 사건 불송치를 송치했을 때 정말 진짜 저 엄청나게 배신감 들었었어요. 경찰관분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제 사건을 담당해주고 계신 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비단 제 사건을 보완수사하라고 해서 그게 저한테 유리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제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심으로 해서 그 사건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아 이건 죄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공감대를 얻어서 감사했던 거지, 만약에 검사님께서도 제 사건을 불송치 그래 맞아 경찰에서 불송치한 게 맞아라고 했으면 그냥 저는 인정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사로만 손해배상을 받았을 수도 있죠. 물론 아 이건 왜 제가 안 되지라는 서운한 생각을 하긴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넘어갔겠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경찰이 불송치한 걸 검사님이 봐주심으로 해서 이제 제 사건이 또 유죄가 맞구나라는 걸 판단했고, 판사님께서도 또 그거를 이제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식 처분을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벌써 보세요. 검사님, 판사님이 다 제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검수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그 녹을 먹고 있는 여소야대에 그 지금 있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리버스터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가지고 절대 저지하시고요. 전직 검사 출신의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 계시죠? 뭐 하십니까? 지켜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후배들이 지금 직장 잃게 생겼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추 있잖아요.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추, 그 추가 한쪽으로 지금 휘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혈서라도 쓰셔야죠. 예? 눈치나 살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후배한테 부끄러운 검사가 되지 않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어져 온 나라인데요. 검수완박 절대 안 됩니다.